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천 계양구 동양동 계양 테크노 3기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빌라 현장이고요. 바로 앞에 이제 그 경인고속도로가 이어져 있는 빌라 현장입니다. 뭐 동양동이나 뭐 이런 쪽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해 드리면은 주변에 이제 계양 3기 신도시 바로 인근에 인접한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라뱃길이나 노지 JC 인근에 위치한 좀 약간 조용한 외곽 쪽에 위치한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변에 뭐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인프라도 다 있고요. 주변에 산책로도 인접해 있는 조용한 주택가 현장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에 자주식 주차 100% 다 가능한 현장이고요. 겹주차 없이 자주식 주차 다 가능한 현장입니다. 내부 이제 깔끔하게 올수리된 필루티고주 2층 현장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럼 내부로 올라가서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층으로 올라와 봤고요. 엘베는 없지만 필로티 있는 2층의 현장입니다. 입구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바로 거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분리된 3룸이고요. 깔끔하게 신축급으로 올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정면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왼편으로 주방과 방들 3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벽체는 포세린 타일, 천장은 우물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막힘이 특별히 없습니다. 거실도 작지 않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도로가를 띄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앞쪽으로는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현장. 샤시도 굉장히 두껍고 이제 두꺼운 샤시로 시공되어 있어서 밖에 소음은 그렇게 시끄럽게 다 들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낮은 층이라서 이렇게 방범창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네, 입구 옆에 거실 옆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방 3개에 욕실 2개인 현장이고요. 내부 아주 깔끔합니다. 역시나 앞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보이고 있는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거실이나 첫 번째 방은 서북향으로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냉장고 한 대 위치 가능한 기역자형 주방이고요. 네, 삼국 가스쿡탑 설치되어 있는 상하부장 교체된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기창이 있고요. 주방 지나서 방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욕실 같은 경우 문부터 내부 타일, 수전, 도기, 수납장까지 싹 수리된 깔끔한 메인 욕실이고요. 나머지 방 두 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베란다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방 두 개는 이제 남향 쪽으로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수 페인트 처리 잘 되어 있고요. 보일러도 23년도 교체됐고요. 천장에 빨래 건조대, 바닥 타일 교체됐고요. 저기 이제 빨래실, 빨래 하실 수 있는 세탁실. 공간은 제법 넉넉합니다. 보일러도 세력 교체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 방 모습이고요. 바닥 같은 경우도 장판이 아니라 전부 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 건물은 있지만 측간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 세대를 바라보는 창이 따로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크게 영향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동양동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라뱃길과 노지 JC 가까운 빌라 현장이었고요. 네, 필로티 구조의 신축급 현장입니다. 주차 100% 가능한 3룸 욕실 1개 현장이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유선 문의 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